동료가 데리고 있던 포로들을 데려와서 처형하니까 훨씬 잡는 양이 는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도 크게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먹은 거죠, 아르고른. 정확히 이제 아르고른이랑 아르고른만 먹었습니다. 꽤 많이 했는데. 여기죠. 이거 먹었네요. 저것도 잡아. 잠깐만. 나 이런 적 처음 아닌가? 위로 빼야겠죠? 그쵸,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스터지아와 화친을 맺는다. 스터지아와 화친을 뵙겠습니다. 디아트마도 다행이다. 계속 불안했거든요. 어딘가는 걸것 같은데 둘중 하나일 것 같았는데 남부가 걸었습니다. 남부랑 지금 바타니아는 처음 전쟁이 난 겁니다. 야, 이러면 둘 걸렸으니까 또안 나겠죠 어딘가에서. 잘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얼마나 했죠, 병사? 솔직히 약하잖아요, 남부는. 4천밖에 없네. 둘이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적죠?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아이, 제국 최후의 날인데. 남부제국. 라가이아 여왕님의 나라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쿠자이트 때 용병으로 했을 때 많이 싸웠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죠. 나라는 뭐, 여덟 가문이 있습니다. 방금 전쟁이 나서 좀 비교적 쌩쌩해 보이지만 가문 수가 적어서 그런지 별로 뭐 위협은 안될것 같네요. 아직까지도 서부 제국의 귀족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디 어그로를 끌어서 어느 나라 귀족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네요. 근데 남부는 진짜 약하네요. 남부는 도시 세 개가 다예요? 남부는 오늘 멸망시킬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지도력 225. 지도력 225가 됐습니다. 225면은 이제, 와, 이건 뭐죠? 그럼 250을 초과하는 지도력 점수 하나당 부대 한도가 1 증가합니다. 야, 이것도 좋네요. 관리가 부대 규모가 증가되거든요? 관리 지도력이랑 관계없는 건데, 관리는 뭐죠, 그러면? 225 레벨당 플레이어 부대 식량 소비, 임금, 전투, 사기 손실이 0.5% 감소합니다. 임금이 200레벨 이후부터 0.5%. 세금 0.5% 증가합니다. 야, 300 찍으면은, 와, 50%야? 임금 50% 감소요? 엄청나네요. 신뢰받는 지휘관, 원거리 병종 포로를 50%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가상 전투 중 획득하는 경험치가 20% 증가합니다. 와, 너무 좋다. 미쳤다, 진짜. 원거리 병종 제가 포로 고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경험치 증가도 좋죠. 자동전투 경험치도. 아래쪽은, 아유, 안 돼. 위대한 지도자, 군 지휘관이 쓸수 있는 거고요. 당신의 모든 병사들이 추가 사기를 5 얻은 상태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부대 지도자와 같은 문화권의 병사들은 추가 사기를 5 얻은 상태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문화권을 지금 정하기에는 적지에서 징집을, 땅을 뺏으면서 징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안 받을 것 같고요. 사기도 사실 부족해서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양손검으로 적을 쓸어 나가면서 사기가 많이 이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신뢰받는 지휘관으로 찍겠습니다. 1300명 베아트리스의 군대. 남부죠? 와. 이거 500명 있는데 자신 있어? 저는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라고스를 좀 가죠. 바트그가 있기 때문에. 바트그랑 같이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오! 하지만 내가 먼저. 230명. 정문을 열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자, 건너왔습니다. 공성 무기가 매서운데, 일단 정문부터 열겠습니다. 여기로 열죠.
이리와요. 공성추가 하는게 없네요. 이거 버리고 그냥 들어올래? 어 됐다. 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를 먹었기 때문에 1200명이 자유로워졌죠. 자 갑시다. 어디든 상관없어. 저거 잡아주면 너무 좋을텐데 잡을 생각 전혀 없어 보이죠? 자 13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후퇴하고 있는거죠 지금? 어 나한테 온다고? 아니 이게 다예요? 야 돈으로 해. 야! 이건 아니잖아! 다 줘도 안 된다고? 야, 너 진짜 독하구나. 다 줘도 안 된다네? 아, 솔직히 이거 원거리 좀 안 되는데? 아, 상대 수가 훨씬... 아, 저거 미쳤는데? 궁기병이 70이야? 빼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그냥 빼야겠다. 아 내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밑에 있는 거죠. 와 너무 열받아. 야 저거 물어. 너가 안 물어서 내가 당했잖아. 오 이게 뭔 일이야? 이번 어 잠깐만 됐다. 물렸죠 왜 나도 내 부대 다시 회수합니다. 분명 포로로 데리고 있겠죠 내 병사들. 자동할까요? 자 자는 정말 최고의 친구일세 베테랑 서약의 수호자. 남부제국한테 시계 맞았는데 병사를 회수를 못했습니다. 아 영주 하나도 안 줬어? 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병사를 많이 깎기 때문에 아 좋게 생각하지 행복회로 돌리죠. 바로 구성은 됐고 병사 많이 까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포로를 10명 이 22명씩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병사를 모으겠습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오프성을 빠르게 먹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수비조차도 지금 와리가리 하느라고 못할 것 같거든요? 뭐라도 얻겠습니다 일단은. 죽을 뻔했다. 와라 와라. 그렇지. 그래 잘 온다. 야 그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밀었다. 입구가 막혔나요 혹시? 아니죠? 아 이거 이겼죠? 입구를 막을 병사도 없나 보네요. 오늘 뭔가 서늘하네요. 아 반란이죠.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아 쿠자이트 전쟁 걸렸으면은 식겁할 뻔했는데. 자 게르세고스 성 먹겠습니다. 아이고 막아야겠다. 아,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 아, 이 정도는 그렇지. 일로 가고 자리 써라. 아무도 없다. 얘들아, 일로.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어, 이겼습니다. 어, 저 의술 150이네요? 자, 말끔한 거리, 정착지의 번영도가 매일 1씩 증가합니다. 도시 회복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오. 어, 행정관, 어, 마을 인구 성장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회복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와. 빨리. 수비병사를 잃을 수 없다. 아, 잡았습니다. 자, 어, 린타노르 처형 처형하고요. 헤카론 처형하고요. 펜톤 처형하고요. 그리고 티노프스 처형합니다. 와, 아직도 귀족이 남았단 말이야? 어, 디아트마를 남부제국이 뺏어서 제가 다시 도로 뺏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 50명밖에 안 돼서 저를 막을 수가 없네요. 문 열 것도 없겠네요. 이거 내가 다 50명 죽이면 되겠네, 그냥. 어? 어, 다 잡았나 보다. 아, 자, 다 잡았습니다. 어? 관리가 78이 됐습니다. 플레이어가 보유한 공방의 생산량 20% 증가합니다. 공성병기 제작 시간 20% 빨라집니다. 너무 좋다. 노동력 착취네, 이름이. 굳건한 자세, 군대에 합류한 동안 식량 소비가 감소하고요, 임금이 감소합니다. 위에 게 너무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오늘 많은 영주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아, 남부제국은 3,000명이고요, 서부제국은 5,600명입니다. 서부제국을 굉장히 많은 왕 얼굴 너무 부담되네. 아, 많은 예, 귀족들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두 나라랑만 전쟁이 유지되면은 메인 퀘스트를 빨리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바!